오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의 신 박서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뻐요. 감사합니다. 어제는 이뻐요. 따뜻한 햇빛을 주시더니 오늘은 이렇게 찬찬 선선한 바람을 주시니까 주안에 두 가지 얼굴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제는 따뜻한 날씨를 체험했고 오늘 이렇게 차가운 바람 체험해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. 굴비도 드시던데 맛있었어요? 얼마나 허기졌을까? 원래 그렇게 간질나게 먹으면 좀 그렇거든요. 먹을 때 확실히 먹어야지 한두 개 먹으면 간에 기분을 담가고 이게 먹은 거 먹은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맛있게 드시도록 드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제 노래 흥해라 한 곡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보내주세요. 따라 불러주시고 아까 굴비 먹은 게 효과가 있었나 목에 기름칠을 잔잔히 해주셔가지고 거기 한번 이렇게 할게 아, 이렇게 잘 보여요 이렇게 하면 아유 나도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어야지 한쪽만 보면 네? 난 또 옆모습이 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봤으면 여기도 한번 보고 저기도 한번 보고 했죠. 어쩌겠어요? 근데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네요. 오, 신기하다.
이 머리통에 다이아몬드 있다고 하더라고. 국산적인. 그게 한국 굴비, 국산 굴비가. 맞아요, 맞아요. 외국산에는 머리통에 이거 없어요, 다이아몬드가. 신기하네. 뭘 먹고 자는 길래 그렇지? 아까 방송 봤어요. 계속해서 한 곡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노래 꽃이 핍니다. 한 곡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들려드렸습니다. 앞으로도 꽃이 핍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부안 마실 축제신데 제가 옛날에 노래자랑 녹화하러 왔었던 거 기억하는 분들 예, 왔어요. 아,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그때도 엄청 더웠었거든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그건 앵콜 아니에요? 앵콜 할 줄 알고 하나 더 가져왔어요.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날씨도 추운데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이제 나 아주 처음에 생겼어. 대전 왔어. 대전 대추차. 대전. 대전궁에서 오셨어요? 대전에서까지 왔나요? 대전. 서울에서 오셨어요? 진짜예요? 여기 주민같이 생겼는데. 대전. 서울에서 오셨어요? 아 그렇구나.
거기서 3시간 걸려요. 3시간. 어, 놀러 오셨어요? 서울 목동. 어우, 그렇구나. 어우, 감사합니다. 내가 누나를 위해서 노래를 부를게. 한곡한곡 들려드리면 재미없을 거예요. 여러분 묶어가지고 요 메들리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아는 곡이 나오면 큰 소리로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준비되셨어요? 가봅시다. 여기서 즐기고 있으니까 뒤에서 아이고 저게 뭐 일락 나고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는데 우린 뭐 그렇게 딴 거 아니라
세상에 오늘 바닥 성공했나봐요. 불빛 밝고 있습니다. 불빛 사주세요. 어쨌든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이제 인사드릴까 하는데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돼가지고 노래 가사처럼 봄날은 돌고 돌아오는데 3개월만 있는 것 같다. 그래도 주저하지 마세요. 언젠가 봄날은 돌아올 뿐 이런 가사처럼 이제 코로나도 이제 다 이제 간 것 같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이 방역수칙을 정말 잘 지켜주신 것 덕분에 이렇게 공연도 할 수 있고 콘서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행사도 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 곡으로 울고 나는 박달재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